북한의 김여정과 식당 주방장에게까지 참혹한 모욕을 당하는 것은 문재인 씨의 자업자득, 대한민국의 국격,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의 권위가 진흙탕에 처박혔다. 이는 불법 사기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 씨가 펼친 가짜 평화 대북 정책, 가짜 평화 파리의 자업자득이다. 가짜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며 가짜 평화를 주구장창 떠들어댔으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북한 김여정의 막말이요, 북한 식당 주방장까지 내세운 참혹한 모욕뿐이다. 평화는커녕 김여정이 대놓고 군사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 안보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중에 문재인 씨가 북한에 의해 모욕당함에 대해 소위 여권 인사라는 자들이 방어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코미디보다 더 웃기고 막말보다 더 저지르며 위험하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은 15일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씨를 겨냥해서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떨더니라며 막말을 한 것과 대해 이러한 모욕, 수모를 당하게 만든 건 미국이다며 미국에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게 대체 무슨 논리이고 무슨 막말인가.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게 만든 저자세 퍼주기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행함에 따라 돌아온 것이 모욕뿐인 것이고 이는 모두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이 자처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씨가 모욕을 당하게 만든 것이 미국이란다. 이런 되도 않는 위험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뒤집어 씌우는 패은망덕한 말을 하는 자가 민주평통수석 부의장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의 말은 더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송 의원은 숨 쉴 수 없다던 미국의 프로이드처럼 북한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며 15일 북한 경제 상황을 미국 백인 경찰에 질식사 당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에 비유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쯤 되면 김정은 북한 정권을 살리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만을 외치는 친북 주사파 세력은 거의 북한 발악이 북한 광신도 집단이다. 우리 공화당은 2017년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김정은 레짐 체인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창해왔다. 김정은 반인권 범죄 정권에 대해 김정은과 악수하며 가짜 평화파리로 대한민국 안보까지 무너뜨린 문재인 친북주사파 정권에 대해 당당하게 유일하게 투쟁해온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스스로 진흙탕에 처박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헛소리하는 친북주사파 정권과 그에 부역하는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현실에서 우리 공화당이 굳건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탱하고 지켜낼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우리 공화당 대변인실